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18일 토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이 20여 년 동안 여러 시도 끝에 완수됐다며 이번엔 경찰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.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경찰의 권력이 많이 커진 점을 감안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.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 자리에서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20년 동안 여러 시도 끝에 이번에 완수했다면서도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검찰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,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. 당초 함께 추진했던 개혁법안 중 검찰개혁법안만 처리돼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문 대통령은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존의 정치,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, 중소기업,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추가로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. SBS 권준입니다.